오늘의 요리 광양불고기와 더덕구이를 다시 살펴볼까요? 광양불고기는 먼저 배는 강판에 곱게 갈아 배즙을 만들어주세요. 배즙, 황설탕, 맛술을 섞은 뒤 얇게 썬 소고기를 버무려 밑간을 해줍니다. 다진 마늘, 생강즙, 후춧가루, 참기름, 간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밑간한 소고기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달군 팬에 양념한 소고기를 펼쳐 올려 앞뒤로 살짝 구워주세요. 그런 다음 석쇠에 올려 센 불에 한 번 더 구워줍니다. 불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 그릇에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송송 썬 쪽파, 깨소금을 뿌려주면 광양 불고기 완성! 더덕구이는 우선 끓는 물에 소금, 더덕을 넣어 10초 정도 데쳐줍니다. 데친 더덕은 반으로 길게 잘라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런 다음 밀대로 살살 밀어 먹기 좋게 찢어줍니다. 생강즙, 맛술, 참기름, 황설탕, 물엿, 간장, 고추장, 고운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손질한 더덕에 양념을 넣어 살살 버무려줍니다. 달군 팬에 포일을 깐 뒤 양념한 더덕을 올려 구워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아 통깨, 송송 썬 쪽파를 뿌려주면 더덕구이 완성! 오늘의 요리 광양불고기와 더덕구이로 영양밥상을 차려보세요. 야, 선생님 오늘은 느낌이 잘 차려진 한정식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일단 광양식 불고기부터 한번 그렇죠. 먹어볼게요. 광양불고기 네. 어떤 맛일지. 지금 제가 먹기 전에 많은 분들이 시식을 좀 하셨나 봐요. 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자기네들이 시식평을 하더라고요. 아, 나도 좀 한 점 주지 그랬어요. 자, 맛보겠습니다. 네. 이야, 이게 국물 없이 지금 불에서 살짝 구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뻑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다음에 간이 세지 않아서 네. 그 어떤 너무 간이 세가지고 짠맛이 나거나 단맛 심하면 그 고기의 본연의 맛이 안 느껴지거든요. 네. 이거 고기 맛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센 불에서 네? 단시간 내로 조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꼭 이렇게 불고기라고 해서 집에서 이렇게 광양 불고기를 못해 먹으란 법이 없거든요. 네? 그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자, 이번에는 더덕구이를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일단 생채 더덕구이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생채 더덕구이부터 먹어볼게요. 그럼 밥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요. 예. 아주 좋죠. 더덕을 평소에 워낙을 좋아하는데. 자. 야. 더덕이 그냥 쓴맛이 좀 덜하고요. 네. 더덕 특유의 그 향하고 그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양념하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또 양념이 세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무슨 이렇게 자연적으로 먹는 거는요. 예. 양념이 세면 그 양념 맛에 의해서 본연의 맛이 가려지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양념만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 아삭아삭하네요, 선생님. 네. 향긋하고요. 네. 생채는 이런 느낌이 있고 이번엔 구이를 한번 먹어볼게요. 네. 구이는 지금 뜨끈한 지금 열기가 올라오는데요. 자, 먹어볼게요. 자, 이 구이는요. 생채랑은 다르게 조금 더 진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하면서도 이 생채는 아삭거리는 식감이라면 약간 구이는 오독거리는 식감이 나요. 네. 저는 평소에도 구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밥 반찬으로도 그다음에 술안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입에 맞으셔서 다행이고요. 네. 저희 저 요리 대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따라 해보시고 네. 정말 다들 입에 마시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 내일은 선생님과 제가 함께 요리를 만들어 볼 날이에요. 네네. 선생님 맛있는 요리 준비해 주세요. 제가 내일 좀 어려운 요리를 좀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요리를 네. 제가 쉽게 배울 수 있게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 네. 기다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광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평범한 두부의 특별한 변신. 고소한 두부를 튀겨 뜨끈한 국물과 함께 즐기는 바삭 두부탕. 기대 많이 해주세요.